오라들아 이 동시가 맞습니다. 부탁드릴게. 예. 제가 1년 모시고 있다가 그 뒤로부터 한 11년 법당은 제일 처음에 제 막내 여동생이 모셨었거든요. 술만 먹으면 반 미치광이처럼 그래 돌아다녔었거든요. 그러니까 주위에서도 아 너희는 신을 받아야 되겠다 하면서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 그러다 보니까 아 내가 받아야 되나? 받아야 되는 게 맞나? 근데 제 막내 동생은 귀신도 잘 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도 저희들 입장에서도 아, 저는 귀신도 보고 뭐 옆에 누가 와서 잔다, 뭐 누가 왔는 것 같다 하면서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는 받아야 되는 거다 이래 생각해요. 아 그러면 네가 받아라 이래 되는 거예요. 저희들 그때도 많이 어렸으니까요. 저희들도 그래서 어떤 분한테 신을 모셨는데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너무 어린 나이였고 20대 초반이었고 너무 어린 나이에 모셨으니까 그 제 막내 동생 보고 다른 곳으로 일을 하러 가라. 그 신, 너네 신은 내가 모시고 있겠다. 그러면서 제 동생은 그냥 일반 사회생활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됐으니까 너네 여자 형제 중에 누구든지 신을 모셔야 된다. 그런데 그분이 그래도 마지가 안 낫겠나 하면서 저보고 네가 모셔라 이렇게 됐어요. 근데 제가 한 신부도 하고 1년 정도 있었죠. 그렇다고 제가 말문이 터진 것도 아니고 뭐가 보이는 것도 아니고 그래 그분한테 어떻게 이래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다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니까 그럼 니도 돈을 벌러 나가라. 나 그냥 법당은 그대로 놔두고 지금 집 나가서 한 6년 정도 연락 안 되는 그 동생 보고 니가 모셔야 되지 않겠냐고 제 막내 동생은 죽어도 다시 못하겠다 하고 그러니까 법당은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거고 이걸 없앨 수도 없는 거고 그 처음 와주시기라고 했던 그 분은 어떻게 됐나요? 돌아가셨어요. 나이가 연세 앞에 굉장히 많으셨거든요. 근데 그분이 중간중간에 만나서 이렇다 저렇다 얘기를 해도 아 누가 해도 무당을 해야 되니까 내버려 두라고 했었는데 어느 정도 나이가 드시니까 치매가 왔어요. 치매가 와가지고 더 이상 대화도 안 되고 마지막은 제가 그분을 다 처리해가지고 보내드렸거든요. 많이 힘들었겠네요. 아, 내가 왜 이러지? 괜찮아. 신인지 아닌지 뭐 귀신인지 조상인지도 모르고 하라니까 이렇게 해놓고 이걸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신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얼마나 혼자 마음 졸이면서 살았을까. 너무 모르니까 그러는 거지.
이렇게 하자고 이렇게 다 모셔놨어. 제 거는 탱화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여기 모셔줬던 분이 나중에 다 그분이 모셨던 신도 너네들이 모셔야 되지 않냐고 그래갖고 처음에 신고 달 때 그분이 물려주신다고 무조건 새 거라고 좋은 거 아니라고 물려주신다고 해서 그대로 받았는 거고요. 그냥 그대로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누구 집 신인데 자기 서둘러 다 줘. 누구 집 신도 못 찾았는데 어떻게 자매들이 다 돌아가면서 신고를 하고 이걸 10년 이상 이렇게 방치를 해놓고 안 좋은 게 진짜 용하다. 그지? 미친 거 아니야 진짜? 아, 그럼 화날라 그래. 아니 신이랑 찾았어? 자 지원 씨, 너희 집에 신이 없는데 신굿을 했겠나? 그지? 너희 김 씨 집이 원래는 대대로 빌던 집이야. 저래 부사도 많이 하던 집이고 신축단지 모셔놓고 많이 빌던 집인데 이 집이 내려오면 할머니 때부터 거의 다 꺾였는 걸로 보여져. 그러면 너희 김 씨 집이 첫째는 명의 댁이 없는 거야. 남동생 둘을 살리자고 너희를 다 흔들었던 거야. 명이 없으니까 누군가는 명을 빌어줘야 되는데 모친도 그걸 모르니까 일찍 비명해서 할 수밖에 없었고 엄마가 살아계시면 엄마가 해야 될 일이지만 그걸 못하니까 너가 이제 여형제들한테 바람을 다 준 거야. 그러니까 막내가 제일 쉽게 말하면 그 가문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 어릴 때부터 예민하고 까칠하고 고집도 세고 지하고 싶은 대로 해야 되고 성질도 좀 별나단 말이야. 그렇다 보니까 가위도 많이 눌리게 되고 귀신도 보게 되고 많이 흔들었던 거는 사실이야. 근데 다 신기는 다 있는데 그걸 누가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너희 집 신을 못 찾았다는 게 문제다. 누가 와서. 그러면 신굿을 할 때 어떤 신이 왔는지는 얘기를 해줬을 거 아니야. 어떤 분이 오셔서 저렇게 모셔라 하대. 불사할배라고. 불사 할아버지? 네. 그럼 불사 대감이다. 네. 그럼 불사 대감만 모시면 되지. 제 동생이 모셨을 때의 대화 그대로야? 아니요. 그거는 이분 만나면서 싹 다 없앴고 이분이 너네 신을 지금 내가 떠안고 있으니까 제 막내 동생한테 했던 얘기가 너네 신을 내가 떠안고 있으니까 니는 사회생활하러 나가라. 때가 되면은 모실 때 되면 내가 너네들한테 얘기를 해주겠다. 이랬고 이 여기에 법당 물건 탱화 하나 빼놔놓고 전부 그분 물건이에요. 그 막연하게 믿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막내 동생이 받고 내 막내 동생이 이분한테 그냥 거의 이분 말이면 맹신을 하니까 제 입장에서는 얘, 내 동생이 신을 모시다가 이게 아니라고 자기 신엄마 찾아가도 안 되니까 어떻게 물어가 찾아가 이분을 만났는데 이분을 믿고 따르고 이러니까 저는 이분을 아예 모를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제 동생이 신을 모셨던 제 입장에서는 그때 신을 모셨던 제 동생이 이분을 믿으니까 저는 또 막연하게 믿었는 거죠. 지원아, 신을 모셔야 되는 집은 맞다. 집은 맞는데 아까 그랬지 자기 몸주라는 게 다 있지. 사람마다 천성, 직성이라는 게 있지. 그게 몸주 신이야. 그분이 네 보고 돈을 벌자는 건지 명을 주려는지 복을 주려는지 무당을 하자는지 이가 판단이 나야 되는데 이 주인공이 없다는 거야. 진짜 제자 맞아. 그렇지만 이분들이 어떤 역할을 하자고 너희한테 왔는지를 모르고 신당만 차려놓고 그리고 네가 이렇게 하면서 너희 신이 원하는 게 아니잖아. 네가 원하는 것도 아니고 신이 원하는 것도 아니야. 안 모실 순 없다. 안 모실 순 없으나 니네 보고 진짜 무당을 해서 다른 가정을 살리자 할지 니가 빌어서 너희 식구 명을 주자 할지는
너 신 마음이겠지. 그래서 쌤이 해주고 싶은 거는 아닌 거는 다 정리를 하고 제대로 신을 밝혀가지고 그 신에서 너희 김씨가죠 신명에서 니 보고 어떻게 하자는지 정리가 안 되고는 태송하기 되게 힘들고 너 그 집 신이 아닌 허주집 허주들이 다 들어와서 너 그 집 신은 이걸 지키기가 너무 힘든 거야. 너한테 뭐 재수를 주거나 뭐 복을 주거나 뭐 이렇게 하는 걸 명만 딱 지키고 있는 거고 너가 재수껏 살게끔만 해줄 수밖에 없고 이 기운들 너를 안 치게끔 지킨다고 너무 힘든 거야. 그 무당 집에서 빌었던 이 조상들이나 이것들이 와가지고 네가 그 집 시종이야? 그 집의 딸이야? 저도 모르게 의지를 했던 것 같아요. 아까 그랬잖아. 니도 너무 외롭고 이 동생들하고 다 지키고 엄마 빈자리 니가 지키면서 니는 진짜 어떻게 하고 싶고 희망적인 이런 걸 한 번도 해보지도 못하고 묵묵히 그냥 그 자리에서 이 식구들을 지켜야 되는 거 버팀돌이 돼줘야 된다는 생각에 동생이 신을 받고 어쩌고 하냐 니 가슴 철렁했겠지. 이렇게 지금 결계를 친 거야. 귀신들이 발동을 못하게. 그리고 네 마음에 벌써 이미 80% 이상이 차지하고 있지. 그만큼 가물이 네한테 들어있다는 얘기다. 그럼 너희 신이 아무리 와서 이렇게 찔러도 들어갈 틈이 없는 거야. 현재. 그리고 네가 이게 1, 2년 된 것도 아니고 10년 넘게 이렇게 방치를 하는데 귀신인들 네한테 못 치겠나. 불이익을 줄 수도 있지. 네. 그 신의 힘이 아니라 살을 맞을 수도 있다. 그래서 우선 결계를 쳐놓은 거고 이렇게 해서 구슬 해보고 언제까지 결계를 치고 어떻게 치우라 하면 그 공수대로 네가 움직여야 너희 식구가 탈이 없을 것이고 따라오며 살려줄 거고 그렇지 않으면 네가 이걸 태성을 하고 치운다 해도 또 누군가가 미쳐가지고 또 하게 돼 있어. 너희 집은 계속 이게 반복적이야. 그런 일을 할 필요가 없잖아. 알았지? 그렇게 열어줄 테니 이 방 들어가지 마. 우리 오늘의 사례자 왜 울어? 눈물 나지? 여태까지 신명도 너무 모르고 참았다. 신도 참고 제자도 참다 보니 뭐 때문에 울음이 터지는지 뭐 때문에 이렇게 하는지 본인도 지금 모른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 너무 모르고 왔다. 어떻게 신을 네 모셨다가 안 되면 네 모시고 형제간에 돌아가면서 세 번이나 그러면서 결국은 네가 다 안고 있으면서 신도 모르고 10년 넘게 이 신당을 방치해 놓고 신이 오는지 가는지 조상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어디를 모시고 네가 위하고 살았노? 신에 대해서 네가 알려고 하지도 않았고 관심도 없었고 그 무당이 하는 말에 네가 어떻게 세월을 10년 가까이를 보낼 수가 있노? 오늘은 주영이 모시기 전에 예. 이 가슴 명당에 천부정화 만부정화 가려는 이렇게 놀던 부정 팔두명산에 놀던 부정 사회수부 용식 밑에 놀던 부정 이 가슴 명당 부정영정 가려는
내일어! 김씨 가정 어떤 만한 가정인데 뭔 짓 하고 있노? 네가 원하는 거 다 주니 하늘도 없고 땅도 없나? 너가 가정 성주고 네 몸주 대감이다. 내 이놈, 내가 이뻐서 그 신당 납든 줄 아느냐? 그렇게 하고도 도술 없어 너를 안 친 줄 아느냐? 내가 용서 안 했다. 그 무당 내가 그 제자 용서 안 했다. 그렇게 마음이 아프냐? 그렇게 마음이 아파? 어디가 어떻게 잘못됐는지 한번 찾아볼 생각, 알아볼 생각. 우리 가정 우리 문제 신이 진짜 화가 난다 지원아. 너를 진짜 죽일까? 어느 놈을 하나 꺾어가며 네 형제 하나 데리고 가며 그때서야 정신 차리나? 말 안 듣는 아버지 꺾어놓으며 김씨 가정 대대손손 재물자랑 벼슬자랑 하던 가정 분명했으나 자손 있기 너무 힘이 들어 산천마다 공들이고 아무리 자손을 놓는다 해도 단명을 하고 일찍 가게 되니 가정 꾸리기 힘들고 대를 이기기 힘들어서 독자다. 아버지 3대 독자 아니야? 3대가 내려오면서 자손 하나 얻어보자. 김씨 집 돈이 없었나? 그저 바라는 건 자손 대대로 이 김씨가 좀 뿌리 내려가는 거. 불공 안 들이고 난 자손 없었다. 딸 자손 너희들을 점재했을 때는 그래 애미가 모르면 너희들이라도 이 공주를 이어서 저 자손들 대를 이어가게끔 지키라고. 그래서 엄마 먼저 비명행사로 가고 나니 불쌍한 네가 엄마도 해야 되고 누나도 해야 되고 언니도 해야 되고 아버지한텐 딸 놀어 마누라 역할까지 네가 다 해야 될 상황이 오니 네가 너무 불쌍했다. 이 가정이 싫다고 니도 도망을 갔다가도 자리가 미니 메꿀 사람 없고 철들은 건 너 하나밖에 없고 그리고 저 어린 동생들 행냐나 잘못될까 싶어서 네가 노심초사 살았지 않느냐. 그래 우리 가정 한번 밝혀보라 했더니 나 있는 줄도 모르고 누가 신으로 오는지 가는지 그렇게 엄마 돌아가시고 진옥이 해준다 천도제 해준다 하면서도 우리 집안에 신 있는 거 한번 못 들어봤더냐. 네가 신명이라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알고 찾아갔느냐? 이게 맞나 안 맞나 고민을 해볼 틈도 없고 똑부러지던 네가 어떻게 그렇게 만나고는 바보가 돼서 이 짓을 하고 있는 내 손녀를 보니 기가 차고 매가 차고. 그래서 오늘날에 이렇게 지금 현재 모시고 있는 신당에는 허주 말며 이름 다르고 성 다른 조상이 신이라고 영가들이 와서 신이라고 받자고 벌써 들어선 지가 오래다. 오늘 허주 오신 잠시 물려놓고 네 몸주니까 니를 니만 딱 보호했을 뿐이지. 그래서 그 집에 아무도 발이 안 들일란다. 네가 선생으로 모시던 그 뿌리에서 다 들어와 있으니 오늘 걷어줄 것이고 닦아내줄 것이고 돌아가면서 세 명이 다 했던 거 이해돼? 그거 오늘 썩 걷어서 닦아줄 터이니 가자. 좀 가셔. 신에서 이어주는 인연인데 신에서 니를 내 딸을 삼고 의지하고 이래 살아라 점주된 우리는 그런 인연인데 그래 그냥 평생 함께 하자고. 이제는 안 될 것 같아.
왜? 나도 힘드니까. 나 못 간다. 나 못 간다. 마지막까지 내가 다 보내줬잖아. 괜찮지 마라. 그러니 내 마지막도 네가 다 해주고 고마우니까 내가 못 가고 내가 니를 어떻게 해서 내가 도와줘야지. 최선을 다해줬으니까 이제 가시라고. 미안하고 고마워서 내가 니한테 그러면 안 되는데 내가 뭔 말해도 더 한 번 안 들고 내가 세상 천지 이래 착한 사람 처음 봤다. 근데 내가 목을 잘못했네요. 내가 도와줄게. 아니에요. 내가 조용히 하겠어. 내가 니한테 집 넘기고 내 신당김을 다 넘기주고 난 그때부터 돈이 다 나가고 내가 그게 잘못이었겠지. 네. 다른 사람 믿지도 않으면서. 그래, 나도 처음에는 좋은 마음으로 했다. 그때부터 나도 막히고 네가 또 안 한다고 간다 하고부터 신 안 한다고부터는 더 막히고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나도 뭐 붙잡혀 와가 죽었어도 가지도 못하고 내가 아무리 빌고 닦았다 해도 나도 내 중에는 내 정신 너무 주고 너무의 정신으로 내가 모시던 게 어떻게 갔는지 없는지도 모른다. 그걸 네 손이 다 해주니 미안하고 고맙고 제사도 지내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마라. 내 때가 묻었는 거는 다 정리해라. 그래 다 마음 아프지. 죽을 때 가서 진짜 고마웠다. 내가 네 밥 해주는 거 먹을 수나 있겠더나. 남들이 뭐라 하든 네만 건강하고 네가 편한 거야. 인생 에휴, 그래 갈라 이 참. 이제 선도다. 살리러. 그렇지. 살리러 왔어. 아, 맞아. 다 살리러 왔지. 누가 살리러 오셨을까요? 할머니를 잡고 간다. 그래, 불사 할머니. 삼신 할머니. 명불사, 복불사. 그럼 동자 손길 잡고 지금 어떻게 할까요? 삼성님이 싹 그다가 주소.
자, 끄다가 네. 깨끗하게 정리해 주셔.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의지할 데가 없어서 너무 그 사람을 믿었나 봅니다. 맞습니다. 늦다 늦다 늦다. 맞습니다. 계속 이 친구도 보고 찔러도 보고 못 알아들어 이 동시가. 맞습니다. 그러면 제가 다 해드릴게요. 이렇게 어리석었다. 그러니 할머니 자 정리하고 차례차례 길 밝혀갈 테니 제자한테 용기 주시고 할머니 도와주세요. 네. 부탁드릴게. 사례자 같은 경우는 이제 한 15년 전에 막내 동생이 신을 받아서 그게 잘못됐다가 본인이 또 신을 받았고 그게 또 잘못돼서 또 둘째가 신을 받고 그러면서 그 신당을 현재까지 한 10년 넘게 유지를 하고 있는 상태였던 제자예요. 그리고 그 무당과의 뭐 수양딸처럼 신엄마 관계였으니까 의지하고 살은 건 알겠는데 돌아가시면서까지 그 집 제사를 그 무당 제사까지 지내주면서 그 신당의 힘을 모든 것을 그 무당한테 다 받아서도 했다는 것도 모든 게 저는 의문점이 가득한 거죠. 그러니까 허주라 해도 달리 허주가 아니고 본인이 처음 신을 받았던 신엄마의 신엄마 영가가 와 있고 신엄마가 모시듯 그 줄들이 인연이 걸려 있지 다른 게 없었어요. 차라리 조상이라도 모셨으면 좀 이해를 하겠는데 그조차도 아니고 신당은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죠? 제가 3일에서 7일 사이에 가서 이제 결계를 거두면서 다 태송을 마무리를 해줄 생각이고요. 그리고 집안 그 집도 그 신엄마라는 사람이 살던 집을 그대로 본인이 샀던 집이기 때문에 모든 게 때가 다 묻어 있잖아. 그 고인이 때가 다 묻어 있으니까 왕래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집안도 조금 다시 정리를 해주면서 집을 팔 계획입니다. 그냥 뭔지 모르게 시원해요. 세월로 따지면 제가 이분 제사 모셔주는 것까지 합하면 거의 15, 16년인데 그러니까 시원하면서 뭔가 허전하고 속이 시원하다는 게 최우선인 것 같아요. 제 마음이. 저는 이런 걸 자체를 안 믿었었거든요. 이렇게 뭐 유튜브에 신청해서 이렇게 해줄 거다라는 자체를 안 믿었었는데 근데 진짜 이렇게 와서 정성껏 모셔주는 거 보고 진짜 놀랬어요. 그러니까 더 열심히 살려고 이렇게 도움 받았으니까 저도 좋은 일 하면서 더 열심히 살려고요.